안녕하세요. 멋있음 분석하는 남자 편집자랑 전화입니다. 오늘 쿠크란 아미키즈 검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향 분석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트렌드 테스트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무엇인가? 어떤 순서적인 의미를 가진 어떤 서열척도 있잖아요. 범주형 변수 중에서 어떤 서열척도의 속성을 지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을 검정할 때, 그럴 때 이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동일성 검정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무엇이다? 어떤 이제 CATT라는 패키지를 먼저 이제 다운받아 주셔야 된다.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크로스탭 어떤 교차표를 생성을 합니다. 교차표 객체를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두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성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CATT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수행을 했을 때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코크란 아미티지 검정 그리고 경향 분석이 이와 같이 이제 나타난다. 자, 코크란 아미티 디지 트렌드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Z통계랭이랑 P밸류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엇이다? 어떤 독립성 내지 연관성 검정을 어떤 서열척도에 대해서 수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